미연준이 FOMC가 결정하는 통화 정책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인 연방 기금금리 전망치를 분기마다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공급관리자협회는 지난해 12월 제조업지수가 53.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6개월내 최고치입니다. 그리스가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그리스 정부 대변인이 경고했습니다.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대 그룹의 4분기 실적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고 특히 6개 그룹은 오히려 실적이 크게 좋아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 내일장 일부 시작됐습니다. 전일 주요 수급 주체들의 적극적인 사자 속에 2% 이상 급등하면서 1,87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흘 연속 오르기란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아주 소폭만 하락하고 있어서 언제 또 플러스로 상승 반전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1월 초의 기억이 떠올려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요.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다가 음봉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날 다시 120일선이 저항이 되고 말았었는데 오늘도 음봉의 모습이어서 내일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스닥은요, 오늘까지 닷새 연속 오르면서 520선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1월엔 결국 해답이 중소형주에 있는 것일까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상승 마감했죠. 3대 지수 모두 약 1.5% 정도의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발 홍풍에 국내 증시도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06% 하락한 1,874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호전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1,88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전날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까요? 이후 개인 매물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수는 약세로 돌아섰고 현재는 보합권에서 출렁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펼치고 있지만 개인이 현재 2천억 원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어서 지수 상승에는 영향을 주기엔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현재 2천억 원 가까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7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닷새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1% 상승한 518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른 517선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꾸준하게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520선 안착을 시도하면서 518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또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반면에 개인이 4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현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40전 하락한 1,147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뉴욕 증시 강세를 반영해서 1,145원에서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이후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현재는 낙폭을 축소하고 1,147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관련주들이 연초부터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111만 원으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새로 썼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채 108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삼인방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재 22만 5,500원에, 현대모비스는 31만 1천 원에, 기아차는 68,8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8만 5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에 은행업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 하락하면서 4만 8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KB금융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6,35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 상승했네요. 15만 1,000원에 SOIL도 10만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테리온이 0.42% 강보합권에서 현재 3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도 강보합권에서 15만 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4%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9,26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은 2%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3만 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는 1% 하락하고 있네요. 7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0.94% 강보합권에서 현재 4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OCI 멀티리어즈도 1% 이상 상승하면서 7만 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주변 증시 분위기 보니까요. 올 들어 첫 거래를 시작한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 일본은 그럭저럭 지피 호전의 훈풍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중국은 시작부터가 강하지 못한 모습이군요. 전일 이미 급등한 바 있는 국내 증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임태근 선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많이 올라서 좀 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동조하는데요. 최근 이제 이어진 급등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부담감이 좀 가중되면서 소폭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S&P500이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미국의 어떤 기술적인 좀 부담 역시도 저희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유럽도 신경 씁니다. 그리스는 1,300억 유로 안 주면은 유로존 탈퇴하겠다고 울음장을 놓고 있고 2, 4월 국채 만기 집중돼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쉽게 안 잡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다시 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재정 개혁안이 이제 이미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이제 7%를 넘나들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에 좀 부담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제 IMF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 개혁안을 좀 더 이제 급진적인 개혁안을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위기가 유럽 전체 위기라기보다는 부채가 많은 각국 자국의 개개 국가의 어떤 문제로 이제 제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자국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재정 개혁안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할 테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휴가 끝내고 복귀한 다음 날 뭐라고 할지도 조금 신경 쓰이는 그런 대목이 됐는데 이럴 효과도 말이 좀 많은 것 같고 120일 이동평균선에도 딱 걸려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정리하는 것 같거든요. 마감 전략 짜주시죠. 일단 현재 시장이 지금 이동평균선들도 그렇고 이제 좀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4개월에서 5개월간 이어진 횡보세 때문에 시장이 어떤 상당히 좀 위든 아래든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한 그 에너지를 비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같은 경우 저희는 즉각적으로 바로 상승으로 이어지긴 조금 여전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같은 상승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틈새 시장으로 좀 알아보면은 지난 이제 과거 이제 그 코스피 패턴을 보면은 1월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이제 강했던 점을 이제 좀 고려해봤을 때 결국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대응해보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요. 지수 관련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한번 지수가 조정을 받고 나면은 1분기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 대형주의 경우에도 IT 쪽도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중소형주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수 자체가 이미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 대형 IT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대응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신영증권의 임태근 선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870을 좀 전에 잠깐 내주었는데요. 개인들의 현물 쪽 매도도 커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 규모도 약간씩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을 주문하고 있는지 오인호색 투자 전략 코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면요. SK증권 종로 지점의 김민수 차장님은 전일 급등에 따라 오늘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중에 있다. 업종별 수산매는 확산될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최종대 차장님은 1월 효과에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대형주의 경우는 현금화하고 중소형주는 관심 갖자라고 하셨네요. 알바트러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은 유로전 불안감이 약간 소강 국면이어서 때문에 이 틈을 타 시장이 좀 오르는 것인데 잠재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하셨고요.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은 역시 김민수 차장님과 동일하게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쉬는 중이다. 1900선 부근으로 가면은 주식 비중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현대증권 마포지점 이순태 과장님은 1870선 지지하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1870은 120일 이동평균선이기도 하고 현재 지수대이기도 합니다. 1차는 19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시나 봐요. 주식은 포트에서 한 70% 정도는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이제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어제는 은행과 건설 화학을 얘기하셨는데 업종 순환매 관점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또 철강과 바이오 업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얘기하신 분인데 섹터로는 바이오 역시 들어가네요. 유통과 IT, 운수장비 역시 철강도 김민수 차장님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신승윤 대표님 리스크 대비하자 하셨지만 IT는 좋게 보고 계시고 중국 관련주 타이어 항공도 최근에 편입을 시켜주셨죠. 약간의 비중 조절도 있었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역시 다양한 섹터 의견 주고 계시지만 어제 있었던 화학과 항공, 그래핀 쪽은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승태 과장님 1870 지지하면 시장 괜찮다 하셨던 분인데 역시 업종 대표주로 관심 압축을 해줄 것을 주문하셨네요. 어제 급등하고 약간 쉬는 국면인데 최근의 상승은 일시적 상승일 수 있고 유럽 신경 쓴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때다. 오늘은 이런 의견 주셨던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처음 뵙는데 왜 일시적 상승에만 무게를 두시는지 당분간 강세장 얘기도 있던데 유럽 때문인가요? 네네, 일단 뭐 시장 내 가장 크게 우려감으로 작용하는 부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어떤 그 우려감 부분 유럽발 악재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그 대부분의 증권사들 역시 뭐 박스권 장세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박스권의 어떤 뭐 하단 상단 뭐 얘기하기 앞서서 일단 급하게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어제 우리 시장 올랐던 부분 그리고 미국장이 지난밤에 올랐던 부분들 모두 다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어떤 그 경제 지표들의 호조세에 어떤 무게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유럽발 악재 소강 국면 때문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어떤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쯤 현금화를 좀 해놨다가 유럽에 혹시 신용등급 강등, 뭐 프랑스 얘기라도 나오면은 일단 팔고 그때 재매수 얘기를 하시는 것도 같은데 또 대형주, 중소형주 얘기도 있고 어닝도 겹쳐 있잖아요. 네네. 나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지금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 최현희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던 유럽발 가장 큰 악재 부분인 신용등급 강등 문제 그 부분이 이제 그 바로 시장 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하락은 어찌 보면 좀 불가피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죠.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때를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그렇다면 그때 매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대부분 그 1월장에 대한 생각 역시 그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부분이 좀 많아지고요. 또한 그 대형주도 그 업종 간 어떤 업종별 흐름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대형주 역시도 종목별 차별화가 많은 부분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1월 중순이죠. 다음 주 중반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 올해 어닝 시즌의 화두는 아무래도 어떤 그 업종별 희비 이쪽 부분이 아니라 종목별로 얼마만큼 글로벌라이제이션
선에 그 가까워지느냐, 세계화 추세에 얼마만큼 발맞춰서 나가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종목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 높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어닝의 이익 전망치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IT라고 하고 수급 때문에 기관도 뭐좀 몰리는 것 같고요. 뭐 중국 춘절, 세스, 사실 재료는 IT 굉장히 풍부한 모습인데 IT도 중소형주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업종 공개해 주시죠. 예, 그 말씀을 드리면요. IT, 지난 우리가 자동차 업종, 차화정이 한껏 이제 그 기승을 부렸던 작년을 돌아보게 되면요. 특히 자동차 업종을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있었는데요. 완성차가 두 배, 세배 오를 동안에 부품업종은 어찌보면 한네 배, 다섯 배 이상, 그 모멘텀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꼭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IT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어떤 완성품 쪽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때그 뒤에서 조용하게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어떤 나타나는 모멘텀 부분 꼭 우리가 이번에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특히나 또 지금 뭐 세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세스의 가장 큰 관심 부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그러니까 그 스마트 기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발표되는 주요 언론들 제가 좀 종합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조금은 좀 작년에 그 나타났던 그 세스의 분위기와는 조금 사뭇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특히나 지금 필요해 보이고요.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아무래도 뭐 TV 쪽도 얘기가 TV 쪽까지도 좀 어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중국에서 3D 텔레비전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 내 3D 관련된 그뭐 안경 관련주들도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좀 전향적으로 지금 생각을 조금은 좀 어떤 그 튜닝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원자바오 총리가 경기 둔화를 더 걱정했다 이런 멘트가 좀 뉴스로 인용이 되면서 중국장은 역시 첫날에도 힘을 좀못 쓰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관련주를 업종에 좀 관심 있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소비 뭐 진작책이 나온다고도 하고 또 원자바오 총리는 경기 둔화를 걱정하고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업종도 관심 업종 공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금 경기 상황, 결국 양날의 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어떤 그 둔화, 경기의 둔화 부분이 둔화되면 될수록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기 그 진작책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해석을 할때 어떤 그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생각인데요. 결국 양날의 칼 생각을 할때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잣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원자바오 총리의 그런 어떤 그 발언들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의 그 흐름, 그렇게 뭐 긍정적인 흐름, 그렇게 지금 뭐 특별하게 모멘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춘절을 전후한 어떤 그 통화 정책의 그 완화 부분들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춘절에 따른 어떤 그 소비 모멘텀 부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밖에 타이어와 항공도 약간의 비중 조절과 그에 따른 수급 또뭐 업황 얘기도 조금 듣고 싶은데요. 네네. 타이어 업종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그 타이어, 뭐 신차 효과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교체 효과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올해, 이제 그 작년 12월 연율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 결국은 월 100만 대가 다시금 넘어서는, 그러면서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약한 1,400만 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한 1,600만 대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면 자동차의 판매, 이 부분도 생각을 우리가 안할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모멘텀은 조금 좀 둔화되는 국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면 타이어를 꼭 빼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또 이제 항공 쪽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항공, 결국 그 뭐 IT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들, 뭐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출 부분, 지금 시장 내에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비 증설 관련된, 설비 투자 관련된 어떤 그 전방 산업들, 그 장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운송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IT 그 스마트 기기들의 대부분의 수출 수입 부분은 대부분 선박이 아닌 항공에 의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항공 그 화물 운송에 특출난 어떤 그 세계 뭐 더 1위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관심주에 좀 넣으시라는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 업종의 IT, 특히나 오늘 또 디스플레이 얘기하셨고요. 관련해서 항공, 중국 관련주, 타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리서치 대표님 분석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70을 슬그머니 내주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선물 쪽 분위기 한번 알아볼 텐데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어제는 만 계약 이상 선물을 사더니 오늘은 또 3,600 계약 가까이나 선물을 매도하는 이유 어디 있나요? 네, 일단 외국인 선물이 한 3,000, 현재 한 1,400 계약 정도 매도 3,600 계약 정도 매도 오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을 살펴보면 어제가 지난 그 12월 초에 기록했던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도 포지션이 가장 적었던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어제 그 매수를 하면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물 포지션에 대해서 헤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8천 계약까지 누적 순매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의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선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진 가운데 일단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차익 실현한 전매도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미결제약 정도 지금 그 장중인데도 1,400계약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점을 좀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라고 본다면 어제 들어온 외국인의 만계약 순매수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한 어떤 투기적인 베팅으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일단 외국인 선물 순매 전매도가 나온 것은 일단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가 지자체 쪽의 매수 여력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만약 양쪽에 다 외국인들 별로 살 여력이 없다면은 베이시스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물이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지금 그 배당을 노리고 유입됐던 자금을 비롯해서 그 국가기관 자금 그리고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유입된 물량을 제외하고 어제 종가까지를 보시면 기관과 국가기관이 한 2천억 정도 매수 여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한 1천억과 2천억 정도 매수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별로 살펴보면 토탈에서 5천억 정도의 매수 여력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매도 여력은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한 7,800억 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한 2.2조 원, 그리고 외국인이 한 8천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의 누적을 합산해서 계산을 한 값인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주체별로 매수 여력은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오늘 한 2천억, 1,800 정도 들어오면서 매수 여력이 한 4천억 정도로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도 여력은 전 고점을 중심으로 하면 한
3조 원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량이 뭐 한꺼번에 출회되진 않을 건데요. 일단 베이시스가 악화되면 악화될 때마다 바로 현물에 반영되는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이제 시장의 상승에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 1월 옵션 만기가 남았는데, 전통적으로 1월 옵션 만기는 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았던 것이 특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만기 앞두고 매수 여력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또 점차 계속해서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전략 추가적으로 더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IBK 증권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72 여전히 이탈돼 있는 상황인데요.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함께 전략 다시 한번 짜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들은 오늘도 뭐 파느라 여념이 없네요. 그런데 일단 오늘 수급 자체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어제 매수 자체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강했고요. 그것은 결국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좋아져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해외발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연초 효과를 기대한 뭐 공격적인 단기 매수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옵니다만은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거래소는 하루 만에 상승 탄력을 좀 잃어버리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형 종목들, 특히 이제 개별 테마주들이나 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종목들의 상승이 아무래도 좀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지금 효과적인 전략으로 나오고 있고요. 수익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도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가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추천을 드릴 때 그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고, 또 역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는 지금 외국인들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네들이 현물에서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은 좀 대기 상태로 가거나 관망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삼성전자가 어제 오버슈팅을 하면서 한번더 110만 원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명권 전문위원 포함해서 연세 분의 전문가가 전부 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얘기를 하신 듯하네요. 그나저나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 소개 받아보고 싶은데 어제 영진약품이 딱 눌림목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 하셨는데 오늘 상가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르는 모습 자체는 뭐 예전에 대형주들보다는 좀 아무래도 그 상승 자체가 좀뭐 극단적인 진행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반등 포인트는 상당히 강하게 잡히는 편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도 이런 타이밍을 공략을 해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을 얻어보시면은 그 대형주들이 한 달씩 걸려서 얻을 만한 수익을 단 하루 만에 수익이 나버립니다. 20% 넘게 지금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상한가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빨리 얻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기 심리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대형주들보다는 안정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매수가 들어올 때는 좋은 진행을 보이지만은 매수가 빠져나가거나 매도가 나올 때는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는 좀잘 조절을 해 주셔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수익을 내는 개념은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형주는 많이 베팅해서 적게 수익을 내는 개념이고 중소형주는 적게 베팅을 해서 많은 퍼센티지를 챙겨간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분간은 좀더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그대로 영진약품 추가로 보유를 하시도록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SK컴즈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허가가 됐다, 이런 내용이 뜨면서 지금 주가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이틀 연속 상한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의 진행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반등 포인트가 계속 잡힐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진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우 기술이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점상한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하고 다우 데이터가 같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가 진행을 더 봐가면서 또 신규 상승 흐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딱 눌림목 매수했는데 오늘 상한가 간 영진약품. 근데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 전망하시니까요. 워낙 쪽집게처럼 맞추셔서 추가로 오를 것이 보장된다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좀 늦게나마 계실 것 같아서 신규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 개별 종목들은 대형주처럼 타이밍을 언제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 종목은 타이밍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주가가 내리막을 타면서 조정을 눌려 있다가 오후 들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따라잡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지금은 차라리 이러한 같은 패턴의 종목에서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종목이 나온다면 즉각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는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기업은행의 신저가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오늘 그 국책은행에 대한 선정이 되면서 순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금융 관련주들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뭐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좀 약세의 가능성도 있고 또 앞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황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주들의 추세가 상당히 좀안 좋은 편이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당분간 금융주들의 약세가 좀더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또 하락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111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바로 넘을 수 없는 구간을 횡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만은 지수의 상승과 프로그램 매수의 덕분에 어제 오버슈팅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돌파를 하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보통 이럴 때 많이 따라가시는데 이런 경우에 따라가시면 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전자처럼 중기적으로 상승을 계속하는 종목들은 보통 매도 시기가, 단기적인 매도 시기가 오버슈팅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신고가를 치면서 한번 강하게 치고 넘어갈 때, 그때가 보통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도 12월 초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조정을 좀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덕산 하이메탈이라 같은 LED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이 좀 깊은데요. 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에서. 그래서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주가의 약세로 전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잘 지켜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관심 종목은 없었던 것 같은데, 특히 삼성전자 오늘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 신규 매수해보자는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67선입니다. 글로벌 쪽에서 날아드는 지표는 계속 좋은데요. 코스피는 어제만이 올랐다는 빌미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죠. 유진 투자증권 잠실 지점에서 민종아 차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1월은 바닥만 잘 지켜도 뭐 네. 선전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네. 1월 효과 얘기해도 좋을까요? 어제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항상 뭐 장은 되게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일단 뭐 지난 12월 달까지만 해도 말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까지만 해도 일단 뭐 1800 정도만 끝나줘도 일단 양호하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뭐 1800 초반대에서 마감을 잘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워낙 지수가 급등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전부터 계속 1월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대다수의 뭐 전문가들이 일단 1월 효과는 좀 기대를 좀 같이 말자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일단 어제 그렇게 좀 뭐 독일이든 중국이든 또 미국까지 일단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또 어제 급등함으로써 인해서 그런 뭐 조금 약간 보수적이었던 시각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1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그럼 정말로 그 비관적인 1월 전망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제가 12월 말까지만 해도 일단 뭐 제 주위에 있는 뭐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1월 효과를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항상 하는 얘기들이 뭐 용감한 놈들이나 뭐 1월 효과에 뭐 배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뭐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와 유사한 그런 견해들이 일단은 칼럼들이 일단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외 쪽 외신 쪽에서 좀 뭐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따라서 뭐 12월 말까지만 해도 상당히 뭐 1월 주식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다수였었지만은 일단 뭐 전일 그 독일 특히 중국까지 일단 PMI 지수가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네. 저 또한 그 전에 너무나 보수적이었던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견해 자체가 좀 저도 약간은 좀 완화됐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일단 오늘이었죠.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었는데요. 일단 뭐 53.9가 나와서 뭐 전월치나 아니면 컨센서스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난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뭐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뭐 세부 항목별로는 뭐 신규 주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고용 지수가 늘어나는 트렌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뭐 그러니까 미국까지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중국,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미국 뭐 PMI 개선 트렌드의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뭐 저성장, 뭐 침체라는 뭐 이렇게 단어를 들면서 그런 좀 어두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은 뭐 이렇게 좀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런 방향성 자체에서는 최악의 국면을 좀 통과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PMI 지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거든요. 그럼 이런 선행성을 감안을 한다면은 뭐 앞으로 뭐 한국 그다음에 일본 뭐 대만 등 여러 아시아 제조 국가들의 그 재고 순환 지표 또한 뭐 턴 어라운드로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하방보다는 좀 위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좀 경계해야 될 거는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등한 원인 중에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평사들이 그 프랑스 신용 등급을 좀 등급 강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좀 지수가 좀 급등한 양상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저는 확률적으로는 반반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문가들 뭐 10% 이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뭐 회사에서 나오면서도 뭐 갑작스럽게 받은 뉴스는 뭐 최근에 뭐 독일하고 프랑스 그 CDS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는데 네. 또 이는 어느 정도 그럼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또 2월 달에 그 남유럽 국가들의 그 국채가 만기가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 S&P라든지 뭐냐 무디스에서 꼭 2월로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 굳이 1월이라도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은 신용등급 강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다음 지수도 그때부터 조금씩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좀 부정적인 좀 시각을 아직까지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전일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뭐 이를 두고 뭐 좀 대다수 좀
일부 전문가들이 뭐 3차 양적 완화 그런 얘기를 좀 운운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의외긴 했어요. 그런 네. 어떤 전망치를, 기준금리 전망치를 분기별로 내놓는다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게끔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3차 양적 완화를 운운하는 것은 약간 좀 오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네. 그런 분기 전망을 계속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그런 시장과의 소통을 뭐 강조한 것으로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그 정도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네. 뭐 3차 양적 완화까지 운운하는 것은 약간 오버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저도 항상 얘기했듯이 대형주보다는 뭐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1월 달에는 뭐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뭐 크게 본다면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럼 코스닥 쪽에서 또 어떤 업종으로 좀 매매를 좀 해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여전히 뭐 IT 쪽은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IT주 매매는 계속 IT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형주, 그다음에 IT 부품주, 소형주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IT에서는 워낙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IT는 그런 구분하시기보다는 일단 포트폴리오에 뭐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굳이 뭐 좀 약간 좀 큰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자원 개발 관련된 주들을 좀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일단 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불과 뭐 한 달 전보다 거의 30% 가까이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또 그런 유럽 리스크가 만약에 좀 지금보다 더 완화가 된다면은 이런 자원 개발 관련된 섹터부터 아마 그 주가 상승이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고 또 그동안 워낙 그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원 개발 관련된 주를 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종목을 언급을 하자면은 뭐 SK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LG 상사 또 한국 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다음에 IT 쪽 관련돼서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와이솔 뭐 이녹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빠르면 4분기 아니면 1분기 그런 이익 모멘텀으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BH라든지 아니면 플렉스컨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좀 주가 수익률이 좀 양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번과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일단 안도레는 조금 더 이어지지만은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한 번 더 지수가 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1분기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뷰를 좀 덜 보수적으로 약간은 걷어들이겠다.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는 아마 조금 지수가 힘겨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밤에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서 아마 그 전까지는 다들 뭐 좋다고도 얘기하는데 덜 보수적인 뷰면은 아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얘기하셨잖아요. 네. 코스피는 1월 어느 정도 밴드로 보시는 거예요? 코스피는 일단은 뭐 짧게 본다면 일단 네. 뭐 1900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네. 길게 본다면 1950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 지금 뭐 지수, 뭐 코스피 지수 일봉 자체를 보시면은 워낙 그 차트 모양 일단 수렴형이기 때문에 이 수렴형 구간에서는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지금 모멘텀은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수를 1900 중반까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기간 조정,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좀 너무 좀 안 좋은 그런 악재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뭐 1800 뭐 1750까지도 충분히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종원 차장님 계속해서 유럽을 좀 걱정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잘 가면 1900 혹은 1950 정도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건전한 기간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신규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 예,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요. 기존 포트폴리오 AS를 좀 상세하게 받아보도록 하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민용화 사장님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는 현금은 한 5분의 1가량 되고요. 뭐 IT 관련 부품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세미텍, 그리고 마이크로 컨택솔 최근에 편입됐고요. 우리 ETR도 있고 SDN 대창단조. 비중은 세미텍과 대창단조가 꽤 컸었는데요. 누적 수익률 한번 볼까요?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이 20.9%,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ETI인데 우리 ETI에 관해서 두 번이나 저희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목표가를 올리겠다. 그 두 번째 어제도 또 목표가를 상향하겠다. 네.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홀딩. 네. 저도 뭐 지난주에 우리 ETI를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뭐 가장 뭐
강조를 했던 얘기가 일단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좀 매도를 할 종목이다. 일단 가격보다는 매매 그 매도 자체를 1월 중순 전은 중순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또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기존에 5,000원에서 5,200원, 그다음에 5,400원, 그다음에 5,600원까지 이렇게 좀 상향을 했었는데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뭐 그 LED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차트를 보시면은 워낙 거래량 자체가 좀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그런 보조 지표들 또한 뭐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뭐 MACD도 일단은 뭐 상당히 좋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OBB 또한 지금 최근에 뭐 최고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면서 뭐 추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5,600원까지 이렇게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이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5,6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AS도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뭐 추가 매수하거나 오늘 매도하실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네. 먼저 마이크로 컨테스터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 컨테스터 차트를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실리지 않으면서 약간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긍정적인 거는 어제와 그제에서 좀 기관에서 충분히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관에서 계속 매수가 없다가 일단은 최근 그러니까 오늘까지 대우증권 창구로 보시면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하루 거래량이 뭐 8만 주 정도 되는 수준에서 뭐 기간에서 3만 주 이상 들어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뭐 4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IT 쪽도 상당히 지금 업황이 되게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뭐 마이크로 컨테스트 또한 4분기 처음으로 매출 100억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관 쪽에서 충분히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거래만 한번 실려주면서 정고점 3,490원을 통과를 해준다면 충분히 뭐 4,000원까지 목표가 4,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미텍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좀 거래량 없이 계속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예. 일단 다분히 좀 어느 정도 좀 인위적이지 않나 저도 뭐 여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분히 좀 인위적인 차트다 뭐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60일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지수 대비 그래도 조금 약간 아웃퍼포먼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이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낙 실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뭐 일부 사람들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어느 전망치가 조금씩 나온다면은 이런 IT 쪽 관련된 뭐 애널리스트들 쪽에서 먼저 좀 그 스몰 캡 팀 쪽에서 일단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펀더멘털적으로만 좀 보신다고 해도 충분히 뭐 3,000원 중후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1분기 실적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4,000원, 5,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좀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하더라도 충분히 좀 갖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창단주하고 STN 두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슬금슬금 빠지는 것이 오히려 대창단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 저도 대창단주는 오늘 약간 이제 좀 현금화 시키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대창단주 아직 뭐 손절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뭐 좀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키겠고요. 뭐 이유는 일단 뭐 여전히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좀 상승 쪽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도 아직까지 부족을 하고 일단 뭐 중국 쪽에서 뭐 지준율 인하가 아직까지는 뭐 언제 나올지 또 그때만을 좀 바라보면서 좀 들어가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나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좀 기회배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SDN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SDN을 처음에 추천을 했을 때 일단은 뭐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좀 들고 갈 종목으로 일단 포트 10%를 담았는데 일단 SDN은 저는 목표가는 워낙 높게 잡았습니다. 18,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SDN이 왜 이렇게 좀 빠지냐 하면 일단 뭐 그 BW를 100억 정도를 발행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너무나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시가총액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한 1,800 정도 되는데 이 100억 정도의 시비 물량은 그다지 큰 부담을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100억 원 자체를 뭐 이쪽 태양광 쪽에 다시 재투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뭐 저는 5% 오늘 종가상으로 5% 추가 매수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스티 추가 매수 대창단조 제외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아 차장과 함께 봤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짠 일정 1부 마칩니다.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